트위치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두탁 준맞짱 토론 3화 사회자 겸 플레이어를 맡은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요.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성욕, 수면, 욕중. 과연 인간의 1대 욕구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분의 농객님들과 함께 이 토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맞박이 사실상 뷰티 크리에이터 김영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일단, 물한입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 이상입니다. 지루해서 졸려 뒤지겠네. 자, 과열된 토론 분위기가 이 토론의 어떤 그 질을 망칠 수가 있으니까요. 좀 다물어 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농객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주유소인형 현대판 빗살무이 토기 이타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농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수면 욕구 를 담당하게 된 이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타경 좀 씨가 먹어야겠네요.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거의 잠좀 주무세요, 거기는. 요즘 너무 과열이 좀돼 있네요. 토론이 우리 두 분의 농객님들이 웃으면 안 돼요, 토론에서. 1번 자료로 무난하게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밥 먹을 때는요, 사람도 아니고 개도 안 건드립니다. 밥 먹을 때 건드렸을 때 표정 한번 보시죠. 뭐 거의 플레이스테이션 몰래 산 남편 쳐다보는 마누라 표정이거든요, 이거 거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두분다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쵸. 7범이다. 그롤할때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욕 먹어! 장으로 먹어! 그렇게 키를 먹고 싶어. 한 입만! 한 입만! 이라고 하면서 키를 먹고 싶어 하십니다. 맞죠? 그렇게나 식욕에 집착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김영준 씨,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저 조이 주챔이라서 수면을 마친다고 하죠. CS를 먹는다고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글도 릴리아만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판에서 뭐 하셨죠? 방금 랭겜 하신 걸로 아는데 아, 전판 누누 했습니다. 누누. CS 안 드셨습니까? 네, 저는 정글을 돈다고 하지. 아, 그리고 상대 미드가 조이여서 그 랭겜 40분 동안 내내 자서 너무 걱정하지 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벌레네요. 안 골드입니다. 먹으니까 벌레인 겁니다. 네. 김영준 씨? 당신 부탁입니까? 아, 저는 언랭입니다. 랭크도 없네요. 레벨이 4예요. 네. 전멸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다. 근데 그따위 롤 실력으로 지금 이 자료 제시 때 롤을 비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웃긴 소리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본인은요? 본인 실버 아닙니까? 곧 골드요. 제가 알기로 실버가 실버는 이걸 열어? 관할권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타경 당황해 씨? 하세요, 둘 다. 나 이타경 씨? 당신 랄로를 봅니까? 뭐야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영준 씨가 이 자연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자연과 관련된 자료로 좀 출발을 할게요. 자연이 알려준 성욕의 위대함에 대해서 저는 좀 역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보시죠. 자연은 이미 성욕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사자가 생식 활동 중인데요. 멀리서 이 얼룩말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자는 결국 그 본인 식욕보다 성욕을 택했죠. 이 얼룩말은 생존에 대한 욕구보다 그저 이 장면을 봤습니다. 역시나 성욕이 먼저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저 반박해도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타현 씨 먼저 말씀하세요. 본인은 사자예요, 얼룩말이에요? 전 사자가 되고 싶은 얼룩말입니다. 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인이 얼룩말인 거 인지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런 본인이 얼룩말, 사자도 아니고 얼룩말인 본인이 감히 야스욕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스욕 언랭이신 것 같은데. 김영준 씨? 네. 일주일에 혼자 몇번 해요? 넘어가시죠. 예. 이타영 씨도 어떤 자료로 물꼬를 트실 거죠? 네, 저도 이제 1번 자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타영 씨 1번 자료 지금 화면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자, 이제 1번 자료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학교 학술정보원 고문서 자료실에 기밀 데이터로 등록이 되어 있는 수면욕에 관한 문서예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형광펜 보시면 기본 3대 욕구 중 가장 강하다고 한다. 뭐 이미 오늘 토론은 여기서 끝이 난것 같고요. 일반인의 경우 3주간 굶으면 치명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그러고도 생존한 사례가 있기도 한데 그 누구도 3주간 잠을 안잘 수는 없다. 그 전에 뇌가 강제로 잠을 재운다. 뭐 이미 식욕은 수면욕한테 처발린다는 이제 얘기로 보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줄 요약 아, 좀 해주세요. 제가 반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아, 일단 연세대학교 어디 뭐 학술정보 어디라고 하셨는데 연세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고요. 3주간의 수면을 하지 못했다. 물 3일 안 먹고 살수 있습니까? 그 다시 자료 보여주시면 과로 부분이 있습니다. 과로 부분이. 물론
수분을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 그러니까 물을 지금 포함하신 것 같은데 자료도 제대로 읽으시지도 않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 3대 욕구 중 가장 강하다고 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토론에 이미 끝이 난 게 아닌가. 자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본인이 알고 계시네요. 사실 물을 먹는다라는 조건 없이는 실험조차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셨네요. 끝났네요. 이타영 씨, 두 번째 문제는 하루 잠을 안 자는 것은 운전면허 정지급 혈중 알코올 농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노엘 범퍼가 좋아요? 저 아퍼 많이 듣습니다. 뭐 하다 아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자료 바로 제시해 주시고 제시되는 동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영 농객님, 뭐 먹고 아프셨다고요? 자, 영면, 영원히 잠든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영면은요, 결국 죽음이란 뜻이고 잔다는 것 이퀄 죽음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과생들아, 잠은 다음 생에나 자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공부했어. 이과생이시죠? 잠은 다음 생에나 주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물어보십시오. 본인 몇 수시죠? 저요? 54수입니다. 당신 잘 동안 저는 공부했는데요? 수면욕을 억제하셨네요? 수면욕을 억제하셨군요. 공부하시라 했으니까. 전 김영준 농객님의 좀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탁 농객님이 사실은 수면욕을 대표하시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식욕이 높다라는 사실 제가 좀 발견을 했어요. 김영준 농객님처럼 이 식욕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일단 갖고 왔는데 이탁 농객님이 돈냉 진짜 성인이 일단 1인분 먹기도 어려운 돈가스와 냉면을 같이 처먹고 있어요. 굉장히 식욕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저 표정은 사실은 설명이라도 할까요? 네, 저 표정은 사실은 진짜 엄청난 식욕에 휩싸여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극락의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누구보다도 식욕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일단 잠시나마 저의 과오를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극락이었고요, 돈가스 냉면은. 결국에 모든 것은 영면도 아까 그렇고 잠으로 귀결이 돼요. 저렇게 처먹으면 결국 배불러서 자야 되고, 김민우 농객님 야스해도 피곤해서 자야 돼요. 모든 것은 잠으로 귀결이 되죠. 아니, 저는 안정 한 번 더요. 두 번 하신다? 다섯 번이요. 전 목말라서 물 먹습니다. 다섯 번이나 하신다라. 다섯 번 안 해봤어요? 골드입니다. 아쉽네요, 그거 참. 네. 실버가 이걸 열어? 마음은 실버지만 알겠습니다. 현실은 걸리버입니다. 이타영 씨,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3번 자료 먼저 꺼내겠습니다. 네, 이타영 씨 3번 자료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확인해 주시죠. 평소에 하도 수면욕이 넘치셔가지고 정말 다들 모순적이네요, 진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저게 이제 집도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얼굴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수면욕에 이제 지배가 되어서 자기 집도 아닌 스튜디오에서 욕구를 해결하시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욕구 불만이 아닌가. 꼬랐네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욕구 불만이에요? 해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거 촬영 끝나고 뭐 먹을지 생각하는 중입니다. 자는 게 아닌 건가요? 네, 자는 게 아닙니다. 뭐 먹을지 생각한 중인가 고심해서 골라야 되거든요. 보통 상상은 꿈속에서 많이 하죠. 상상한다고 하기에는 이미 처먹은 것 같고 똥배가 이미 나왔어요. 너무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식욕을 주체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돼지네요. 얼룩말은 조용히 하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진행자분의 구독 디콘입니다. 저게 좀 논란이 있겠네요. 저건 제 고안입니다. 고안이 이제 제 성욕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본인 중성화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국 가서 다시 붙였어요. 붙였어요? 네. 혹시 탈락식인가요? 기능이 좀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과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3천만 원 줬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식욕이 아니라 성욕을 나타낸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미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지금 오픈할 줄 몰랐네요. 또 여기서 커밍아웃을. 놀랍습니다. 너무 제 속 얘기를 해서 좀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에 대해서 오판하신 건 좋지만 또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면 안 되죠. 토론장에서. 인정하겠습니다. 구독디콘이 김민우 농객님의 고환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네 그럼 구독디콘이 아니라 민우님의 이제 유행어로 가겠습니다. 되게 붐을 자아냈던 밈이죠. 이거 땡땡 식운영 이거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식욕에 있는 식자가 바로 들어가요. 심지어 본인의 유행어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이 유행어를 썼던 구독자 또는 팔로워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민우 농객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나 말씀하세요. 혹시 고환 다섯 개예요? 제 고환 두 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세종대왕이 즐겨 먹었던 음식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음식이죠? 고환을 끓인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누구 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동물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이요? 얼룩말요? 네 얼룩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 왕께서도 드셨던 그 고환 음식 고환마저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먹고 이제 푹 자는 거죠. 네, 동물의 그 알겠습니다. 고환도 이제 그 어떤 종족의 번식을 위함이었고 결국 그 고환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동물의 개체수가 늘었고 그 개체수의 늘면 이 많은 인간들에게 이제 좀 풍요로운 삶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전 성욕이 결국은 인간의 일대 욕구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재하는가 이 자리에 어떻게 인류의 개체수는 늘어나는가 결국 종족 보존을 위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김영준이 존재하고 이타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성욕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 기본적으로 성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있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본 적 없는 거 아닙니까? 김영준 씨. 저희가 이제 성욕이 어느 정도 발현되기까지 또는 이제 생식활동, 또는 종족보존 활동을 하기까지에는 성장이 필요하죠. 밥 안 먹고 가능합니까? 저 하루에... 본인 키 성장한 거 맞나요? 아 네, 원래는 더 작았습니다. 밥 이만큼 먹어서 성장한 겁니다. 이타영 씨, 본인의 네? 그 큰 키 어디서 왔죠? 아 저는 잠에서 왔는데요. 본인 초등학생 때 뒷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셨잖아요. 온리 노력형이라는 말씀을 꼭... 당신 키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클 수 있는데?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따 자료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당신 돈가스랑 대한... 냉면 처먹고 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제가 365일 돈가스 냉면을 먹는 게 아니라 365일 숙면을 하기 때문이죠. 저 오늘 잠 못 잤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많이 잔 게 지금까지 온 거죠. 이타영 씨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타영 농객님? 이타영 농객님 도와드릴 만한 자료 미처 제가 열지 못했는데 3-2번 자료 함께 제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협공이 들어오는군요. 두 자료 다 일단은 화면에 공개를 시켰고요. 그 순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식욕, 수면욕, 야스욕이 3대 욕구라는 것은 저 같은 이제 전문 욕구 오렌지족들은 이미 세대 교체를 끝냈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 써진 칼럼인데요. 세대 교체를 이룬 지 오래고 야스욕이 뉴욕에게 인수인계를 해준 지가 2년 전이에요. 자꾸 그 이제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죠. 김민우 농객님 혹시 뉴욕 가보셨어요? 아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 네 꿈에서 가시고요. 아 지금 보시면 저 여신상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최깨냅니다. 그만큼 여신님도 먹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진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모순이 없는 자기 모순 그 자체입니다. 저렇게 맛있게 먹어제끼고 콧구멍까지 벌렁거리면서 아 야스욕이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먹다 남겼고요. 지금 제가 식욕의 대표격이다 이런 말씀을 김영준 농객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김영준 농객님 그 누구보다 성욕적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없는 자기 모습. 네네네. 이 자료 좀 확인하시죠. 우리가 탄탄한 몸매를 지닌 사람들이 성욕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 비치발리볼의 송간인 것 같아요. 김영준 농객님이 과거 지금 현재 외모가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건 누구시죠? 모르겠어요. 뭐 저스틴 비번 줄 알았는데 굉장히 성욕적이에요. 이 아래쪽 사진을 보면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같이 비치발리볼을 하고 있는 모든 참가자들은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많은 군중 속에서 유독 혼자만 우통을 까고 존나 조쿤을 외치고 있는 저런 상황이 굉장히
군중들을 당황케 하고 성욕을 발산하는 저런 순간이 성욕의 대표자세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순적이고 굉장히 해명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당시에 배구를 할 때는요, 저 말고도 벗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것뿐 다른 사람의 것은 찍지 않았고요. 몸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잘 먹어서입니다. 저기도 사실 모래 먹으러 간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현준 농객님, 욕구 불만이에요? 식욕 불만입니다. 욕구 불만이네요. 네, 자, 지금 색수상행식이라고 불리는 불교의 오운입니다. 불교에서 이제 나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라고 하여서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먼저 김민우 농객님을 약간 옹호할 수밖에 없겠네요. 앞에 두 글자는 아무리 봐도 야스욕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요. 상행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식이 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파이리 리자몽은 전 토론에서 이타경 농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주인공은 언제 온다고 하셨죠? 맨 마지막에 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이라는 얘기죠. 식욕이 가장 우세한 욕구고, 뭐 수면욕은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안 됩니다. 아니, 반론은 받아야 돼요. 반론은 받아야 돼요. 반론은 받아야 돼요. 네.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제가 이해하는 식은 제 잠꼬대 소리예요. 색색거리잖아요. 아니, 아니요. 누가 잠잘 때 씩씩거립니까? 색색거리죠. 저희 아버지 잠꼬대 씩씩거리는데요? 당신이 밥을 안 먹어서 화나신 겁니다. 네. 자면서도 결국 씩씩거린다라는 건 본인이 자면서 마셔도 결국 밥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표출한다는 거. 아니, 저는 이제 I'm so sick, 이제 소식하기 때문에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식욕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잡다. 소식이라는 것도 결국 밥을 드신다는 얘기네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김현정 농객도 잠 주무시잖아요. 저 안 잡니다. 저도 안 먹어요, 사실. 저 24/7이에요. 아, 진짜요? 저 무면증입니다. 본인 얼룩말인가요? 아, 전 사자입니다. 자, 두 분 너무 과열이 된 것 같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뭡니까 저거는? 지금 토론에 짤을...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김민영 경객님이. 아, 그러게요. 아, 저도 하는 것도 잠깐 거의 사과도 되겠습니까? 저 그럼 밥 좀 먹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 전 혼자 할 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이제 김현중 농객님이 출연하셨던 연구TV 관련 이제 영상인데요. 적절한 수면과 휴식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염색대가리는 비치발리볼 했던 현장과도 유사한데요. 굉장히 욕망에 가득 차있죠. 이 옆에 있는 후니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1시에 져서 5시 반에서 6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잘 맞았어요. 그러더니 김두목씨는 엄청 적게 잤네. 이딴 소리를 내뱉습니다. 현대인은 충분히 4시간 반에서 5시간 반 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을 적게 잤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수면욕 과다예요, 기본적으로. 김영준 씨는. 이거 좀 해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엄청 적게 잤네라는 발언에 대한 말은요, 엄청 적게 자서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수면욕을 포장해주는 것 같은 것은 광고 촬영이기 때문에 그 광고주의 입장을 좀 들어준 것뿐입니다. 전 자본주의의 노예니까요. 돈을 벌어야 제 중요한 1대 욕구인 식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 씨? 네. 그 광고 얼마 받았어요? 기억 안 납니다. 다 사 먹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제 이 질문의 전제 자체가 수면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 거죠.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식욕과 야수욕을 해소할 수 있어요. 김영준 님 그렇게 배가 고프시면 꿈에서 만난 거 많이 쳐 드시고, 김민우 얼룩말님 꿈에서 야수 많이 하시고, 이제 꿈이라는 어떤 그런 수면욕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식욕과 이제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수면욕이 더 이제 상위 욕구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밥을 먹고 뭐 야스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자다가 죽습니다. 영면에 든다고 하죠. 죽기 싫으면 먹어야 돼요. 그리고 꿈은요, 죽어서 꾸십시오. 죽어서. 이과생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자, 다음 생에 네, 죽으십시오. 꾸십시오 꿈은. 이과생은 영면에나 드시죠. 먹다가 뒤지시죠 그냥. 아, 전 먹다 죽겠습니다. 네. 먹고 죽은 귀신. 죽으면 영면이라고 하니까 있죠. 결국엔 자는 거네요? 네. 아, 전 안 죽습니다. 많이 주무세요? 저 존나 불사조예요. 자, 몽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배출해야 될 무언가가 배출되지 않아서 신체에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몽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몽정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몽정을 안 한다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저는 거의 수분의 70%가 그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몸에 쌓아요. 그게 이제 키로 가는 거고요. 그게 키로 가요?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형은 키로 가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 뭐 이거 자기 모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해당 자료는
아, 본인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입니다. 아, 채널 이타경, 밤에 먹는 묘약. 아, 밤에 잠든다고 해도 되는데 사실 자는 것을 포기하고 밤에 묘약을 먹겠다. 그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으로까지 설정했다. 이것은 부정하시면 이걸 보는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이며 본인의 자기모순적인 모습을 피하라는 그 자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죠. 네, 일단 저 제목은 제 편집자가 지은 제목이고요. 묘약을 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거 수면제예요. 자려고 먹는 거예요, 자려고. 결국엔 잠으로 귀결이 된다는 점. 밤에는 자야죠. 밤에 뭐 해요? 먹습니다. 욕구를 좀 분출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노래 들어볼게요. 자, 이타경 농객님. 자, 그럼 결국 잠이라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선 식욕이 먼저 선행한다는 얘기네요. 안 먹고 잘 수도 있죠. 근데 왜 먹죠? 잘 자려고. 왜 먹었냐고요? 푹 자려고 먹는 거죠. 안 먹으면 푹 못 자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잘 가시고요.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김영준 농객님이 좀 들어주셨으면. 얼마 전에 이제 방영이 끝났던 이제 마녀사냥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영준 농객님이 이 자료를 부정하면 사실 고려대학교에 대한 부정이자 선배에 대한 모욕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교 선배님이신 이제 성시경 선배님은 수면의 방, 식욕의 방, 성욕의 방 중 배고프고 졸려도 성욕의 방을 선택하실 분입니다. 평생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의 방, 꿀잠을 잘 수 있는 수면의 방, 사랑하는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성욕의 방, 세 가지 중에 당신들은 어떤 방을 택하겠습니까? 좀 주저하지 않고 성욕의 방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우 농객님, 방금 사랑하는 사람과 보낼 수 있는 야스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자격 박탈인 것 같은데. 지금 잠깐 혼자. 왜 자격 박탈이죠? 저는 자기 위로를 무시하십니까? 저는 지금 혼자. I'm so lonely. 이 성욕 그 자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성욕을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고요. 1번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수면욕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다이어트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키 비율은 때려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지금 보시면 본인이 이제 6등신이 겨우 넘으시는데 어렸을 때 푹 잡았어 봐요. 수면욕이 비율을 만드는 거예요. 알아요? 자, 이제 그나마 김민우 농객님은 이제 양호하신 편인데 5-2번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김도목님, 잠을 얼마나 안 주무신 거예요? 2등신이네요. 이건 좀 논란이 있겠네요. 이런 편파적인 자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아니, 가장 먼저 사진의 원본 이건 가지고. 저게 비율이 잠을 자지 않아서라고 하시는데 많이 먹고 머리가 커버린 겁니다. 김민우 농객님 같은 경우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준 농객님의 자료가 좀 필요한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제 수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수면제 있고요. 식욕 억제제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요. 시중에서 구매를 할 수 있죠. 수면 유도제도 있고요. 자, 성욕 억제제 그런 게 있다면 일반인인데 처방 가능한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억제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뭐 성욕을 주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체 안 해서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겁니다. 안 생기는 거예요. 저도 간단한 통계자료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연령별 성욕이 있는데요. 김영준 농객님이나 이타경 농객님이나 모두 남자입니다. 제가 이제 20대 후반 접어들고 있고 김영준 농객 20대 중반 그리고 이타경 농객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성욕 마스터다. 누가 뭐래도 이 성욕 상위치에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성욕이 더 넘쳐요. 이 두 사람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각자 식욕 수면족 가지고 아득바득 싸우는 모습이 꼴불견인 것 같고요. 이미 저렇게 온순한 얼굴 뒤에는 얼마나 강력한 성욕의 마음씨를 품고 있을지 다 예상이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두 분의 체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하게 해주세요.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네, 일단 저 그래프 보시면 20대 중반에서 가장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성욕이 우세할 만한 저희 나이대에도 결국 식욕과 수면욕을 얘기한다? 성욕은 그렇게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증이에요, 저것은.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표가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뭐라고 하죠? 지혜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욕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의미가 없는 욕구지 않나? 거죠. 식욕과 수면욕은 어떻게 보면 평생 갑니다. 죽도록 먹어요. 근데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결국 성욕은 그래프가 바닥을 치지 않나? 저는 임종 직전에 할 건데요. 김민우 농경님은 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세요.
6번 자료 보여주시죠. 자, 보시면 본문 보시면 부작용이 성역 감퇴거든요. 어찌 보면 본인이 지금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자기 자신의 야스 욕구를 억제하는 꼴이 되셨는데 그 계속 그 가운데 그 농객 자리에 대표로 앉아 계실 거면 그 본인의 이제 머리털과 야스욕 중에 양자 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선택하실 거예요? 좀 고민이 되네요. 김영준 씨? 네, 말씀하세요. 저랑 병원 같이 갈래요? 전 갈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 보니까 조금 본인도 위험해요. 나 이건 갈라놔서 그런 겁니다. 갈라놔서. 전 당신처럼 여기에 시그마가 있진 않습니다. 네, 마지막 자료 일단 제시를 드릴게요. 이 자료는 이제 이타경 농객님의 지지가 좀 필요한데요. 세계 7대 고문의 자료 중에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옆에 있는 이제 이단자의 포크는 평생 잠을 자지 못하게 목을 졸라놓는 그런 고문이고요. 끔찍하네요. 예예. 예. 옆에 있는 악어가위는 남성의 성기를 절단하는 그런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김영준 씨가 그렇게 식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식욕을 억제하는 고문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네요. 결국에는 식욕의 중요성보다는 이 수면욕과 이 성욕의 중요성이 좀 더 강조가 되는 역사를 밟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부정한다면 김영준은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이단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서 식욕이 빠진 이유는 죽어버리면 고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욕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단자의 포크라고 되어 있는 저 사진은요, 포크를 반대로 매달아놔서 자 보이십니까? 저희가 포크를 쓸 때는요 입에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단자의 포크 어떻게 되어 있죠?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음식을 찍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문인 겁니다. 사실 저것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먹게 해서 고문인 겁니다. 민호님 역사에 대한 요약 잘 들었고요. 네. 이탕 씨 마지막 자료 제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탕 동의 7번 자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인이 항상 사진을 찍을 때 발을 드시더라고요. 그 이미 수면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본인이 제일 잘 몸소 깨닫고 계시면서 아, 네, 뭐 이렇게 인신공격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착잡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키는요 수면욕보다는 오히려 성욕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유전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저 여기서 김민우 농객님의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발을 드는 이유는 키가 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카프레이즈라고 하죠. 비복근, 종아리 근육 운동입니다. 타이밍이 정확하게 저때 찍었을 뿐이지 저는 프로틴 먹고 운동 중이었습니다. 아, 마지막 자료 올려주시죠. 오늘 이걸로 김민우 농객님의 1등은 없어진 걸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성욕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저번 방송 때 야스욕이라고 하기로 했죠. 시작할 때부터 야스 야스라고 사람들이 많이 외쳤는데 야스오는 과학,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야필패라고 합니다. 야스는 곧 필패. 당신 과학입니까? 이제 야쏘의 어떤 저런 긴 머리, 우람한 몸매, 김영준 씨와 비슷한 저런 어떤 노출증, 저런 것들을 보았을 때 성욕의 상징이겠죠, 야쏘는. 저 머리카락, 당신은 가지지 못한 건 아닙니까? 오늘 주제는 탈모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이타영 씨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꿈이에요. 영준아 학교 가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바로 투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보안이죠. 이게 보안이죠. 감자 보안. 야.